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턴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신비 아파트 대규모 업데이트가 또 이루어졌고, 저번 시간에 총 5마리가 업데이트 된 것 중에서 벨라 X를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귀여워 아주. 근데 성능이 말이 안 돼요. 280. 대신에 제가 봤을 때 B등급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레벨업 할 때 상승폭이 조금 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기본 깡 스탯이 1렙치고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이제 출석 리스트들의 대변신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 잡을 귀신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아, 설녀를 오늘 좀 만나고 싶은데 다른 S급들은 겁나 많이 나왔는데 설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새로운 귀신이라 얼굴을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빠르게 공장 돌려가지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과연 누가 먼저 나올까요? 일단 네 마리 중에 아무나 나와라 좀. 가보자. 아 맞다, 얘도 있었지. 무명기. 얘 이름은 뭘로 할까요? 무명기. 달걀이로 할까? 아, 이제 출석 리스트들도 하나하나씩, 예, 이제 또를 넘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하나씩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다가. 아, 얘도 진짜 얼굴 좀 그만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 빠른 스킵 갈게요. 지금 이제 도깨비 엿이 한 30개 정도 남았는데, 이거 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뭐야? 설마? 와. 연속 이면기? 아니 그 많은 귀신 중에서 똑같은 귀신이 바로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자, 또 출석 찍었네. 또 순세. 으유 진짜 들어가 임마. 나왔다. 오늘 칼퇴근 각입니까 설마? 일단 닭 먹기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몇 차전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한 4차전? 5차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너 뭔데 이렇게 안 잡히냐? 좀 버프가 필요한가? 설마? 오랜만에 필살기 한번 꺼낼 때 왔습니다. 뿅! 닭 먹기 소화 안 들어간다. 괴신 소환! 자, 지금 이제 고스트볼까지 장착을 했고요. 이 녀석과의 지긋지긋한 전투 마무리 지을 타이밍이 왔습니다. 가보자! 그래, 내가 좋은 그 정수기 마시게 해줄 테니까 너도 이제 새 귀신으로 태어나야지. 닭먹기 X 들어와! 자, 오케이. 일단은 가볍게 처리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물 부족 무제한이기 때문에 전혀 거리낄 게 없지만 여기가 문제입니다. 과연 이번에 5차전 뭐 4차전 5차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나긴 싸움 이제 끝날 때가 왔습니다. 닭 먹기 X 너 일로 와 내 꾸 야 임마. 아 근데 꼭 이렇게 애착을 기대하면 안 나오던데. 예! 와우. 아 그래, 오늘은 칼퇴근해도 되겠어. 닭먹기야? 형이 좀 놀아줄까? 아 이거 너무 꿀이네요 오늘. 그래서 깔끔하게 닭먹기 X 굉장히 빨리 떴습니다. 와, 초장부터 닭먹기 X가 이렇게 등장을 해버렸네요. 야, 이 추세 몰아서 다른 애들도 잡을 수 있겠는데 이러면. 자, 일단 스텝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와, 근데 C등급 벨라 X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오늘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닭먹기 기본 닭먹기 같은 경우에 한번 스텝 볼게요. 일단은 B등급 닭먹기는 공격력 185고요 그리고 아이템을 껴서 플러스 6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활용을 해서 생명체로 분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으로 재생이 되는 본체를 갖고 있고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분신 만든 다른 생명체로 적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스킬 공격력 1700. 자, 대망의 닭먹기 X 포스가 남다릅니다. 두둥둥. 와, 공격력 285입니다. 스킬 공격 2300이고요. 그리고 벨라 X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280이거든요. 잠깐만, 5밖에 차이가 안 나? 아, 근데
벨라 X는 B등급이고 당목기 X는 A등급이기 때문에 레벨업을 했을 때 그 올라가는 공격력의 폭이 예, 그게 좀 다를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좀 더 잡아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당목기 X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너무 개꿀이고요. 자, 여러분들 도깨비가 보이십니까? 또 130개인가 충전을 완료했습니다. 공장 돌릴 준비 빠방하게 완료했다고요. 와, 진짜 이거 말이 안 된다. 이제 진짜 S등급이요. 그 초창기 A등급 나오는 거 마냥 등장을 해버리네요. 너무 흔해졌어 이제. 이 정도면은 S급 많이 잡아서 키우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어찌됐든 우리 또한이가 또 출석 리스트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도안이 정도면은 만약에 도안 X가 뜬다? 그래도 도안 X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출석 리스트 중에서 최상위권이니까 전교권이거든요? 인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와라 도안 X. 후들겨 팰게 해요. 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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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까? 유하! 유하! 와, 또 S급? 아, 이게 진짜 등장 확률이 말이 안 돼요. 자, 지금 도안 나왔지. 박주민 지금 얼마 잡지도 않았는데 또 나왔지. 뭐지? 설마 박주민 X까지 나올 생각은 아니겠죠? 와, 이거 진짜 출석부를 이제 좀 새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교육 시스템이 바뀌었어. 출석 시스템이 많이 변경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슬렌더맨은 완전히 다른 반으로 배정된 것 같기도 하고, 예, 맨날 기웃기웃거리던 애들이 안 나오고, 어? 잠깐만, 우리 또갱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죠? 정교회장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또갱인데 왜 수석을 안 하지 웬일로?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네비로스 오랜만에 나왔는데 X 나오면 인정해줄게. 너는 그럴 리가 없죠. 기대도 안 했어요. 자, 슬슬 한번 또 공장을 돌려볼까요? 닭목기 X라는 뭔가 좀 아쉬워요. 어우, 각기야, 오랜만에 나왔네? 너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 이거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각기도 원래는 굉장히 우등생, 예, 모범생 라인 중 하나였는데 새로운 전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각기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어요. 아니, 그래도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가능성은 갖고 있어요. 떡상할 가능성은 갖고 있다고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스트 X로 딱 이제 각성하는 순간 바로 전교권으로 떡상 가는 거죠. 와, 불라방.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 학교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 이제 그 약간 미운정 들었는데 맨날 출석하다가 안 하면은 또 그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선생님이. 선례가 추가되면서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확률 업을 시켰는데 확실히 그 체감이 될 정도로 확률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S급 등장하는 게 이제 뭐 진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뭐 그냥 생각 없이 갑자기 툭툭툭 튀어나온 경우가 많아요. 와! 너 뭐야! 거의 신스틸러예요, 얘. 거의 매 화마다 무조건 등장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제 기억하기로. 너 내가 주시하도록 하겠어. 안 되겠네요, 이거. 일단은 설려. 굉장히, 얼굴을 보기가 힘드네요. 전학생이라 좀 쑥스러움이 많아서 그런지 얼굴을 보여줄 생각을 안 하네요. 일단은, 닭목기랑 같이 한번 또 나가 출격을 해봅시다. 벨라 X와 그리고 닭목기 X의 콜라보 전투에서 필살기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 필살기 게이지 싹 다 채웠고요. 일단은 벨라 X부터 필살기 살펴봅시다. 나와라 벨라 X! 모아 모아서 으태! 자, 다음은 대망의 닭목기 X까지 필살기 등장. 거대한 나뭇가지 으대뱀. 오우, 뭔가
그 당목기 X 같은 경우에는 메가 마기라스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 당목기 X는 굉장히 초장에 잡았지만 아, 확실히 새로운 전학생들 설려와 설려 X 더불어서 원래도 상위권이었지만 좀 더 정규권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 유사첩 X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한계점을 못 뚫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남은 세 마리도 오늘은 실패했지만 공장을 오지게 돌려서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